아멘. 종교가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원장님은 십자가 교회 지차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속으로 구시렁거리면 안 돼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진행, 빨리빨리 진행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내일까지인데, 이제 병 고치는 역사. 오늘도 여기 매점이고 직원들이 전부 만날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막 성령께서 자기 아픈 분을 툭툭툭툭 만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워요. 안 재우고 다 고쳐요. 여러분, 백기현 교수 들어보셨죠? 공주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 감리교, 이번에 감리교 장로님 되셨어요. 춘천 안디옥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리교 장로 됐어요, 이번에요. 감리교 장로 되셨는데, 그분이 이 꼽주가 펴지는데, 저 뒤에 앉아갖고 교만 떨고 자살해 죽으려고. 완전히 준비 다 했어요. 왜냐,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 꼽주니까 이게 성악을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성악을 했거든요. 이태리 유학 갔다 오고. 근데 성악을 했던 교수인데, 성악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노래하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갖고 노래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오페라 단장하면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이순신 오페라 단장. 이거 유명했잖아요. 그걸 하다가 빚더미 앉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빵빵빵빵 폼 잡고 다니다가 완전히 빚더미 앉아서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 한번 초청해 보시면 다 울음받아 돼요. 저보다 더 많이 가요, 집회를 요즘에는. 할렐루야. 아주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부인도 현재 지금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제 집회 때 치료받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그분한테, 남편한테, 여보, 내 한 번만 소원 들어줘라. 한 번만 부흥해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뒤에 앉았어요. 교만하고 이러고 있는 거.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너 교만하지 마. 놀라운 얘기죠. 저는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게 도를 지나쳤어, 교만이. 죽을 사람이 말이야. 내가 교수네 하고. 죽기까지도 교만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게 깨진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이거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왜 이런데 하더니요. 그냥 막 꺾고 비틀고 난리 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문 걸어 잠그고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이 막 비틀고 꺾어서, 여러분 이게 55년의 꼽주를 피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계속 만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펴진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계를 내가 고장나면 못 고치지만 이 시계를 만든 엔지니어한테 가면 고치거든요. 의사가 못 고쳐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기 앉은 분들 말씀 듣다가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녀도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 기억나요? 첫째,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설교하다가 졸아본 적이 없다는 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내가. 그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원수가 져서 저런다나. 그거 생각하다가 설교 죽서버려. 자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자기가 갚아야 돼.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잘 들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기쁘게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해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야 뭐요? 유익 없는 거 뭘 하냐고요? 헌금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 뭘 드리냐고요? 돈만 아깝지. 맞잖아요? 너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게 있구나. 화해하고 와라. 그때 받아줄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막힌 담이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깨달으면 좀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자복하며 기도하다가
형하고 이렇게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해요. 부둥켜안고 흐느꼈더라. 응답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과정을 보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딱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무리 쳐다본다 해도 제 얼굴 하나 빨개지거나 수줍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이게 제 걱정 하들들 말고 째려만 보지 말고 부드럽게만 쳐다보면 돼.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 더 크게 아멘 한 사람은 무병장수, 두 손 들고 아멘하면 120살까지 꼭 사시고, 손도 안 들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지명에 살다 죽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시고. 아멘 해봐요. 옛날에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은혜를 안 받겠다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기도도 어떻게 한다?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나를 다 저 동네는 이렇게 아멘이 다 소풍 가셨나 몰라. 다시 한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맞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를 하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축복 주시는데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헌금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돈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헌금 얘기는 해도요.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에? 절대로 돈 얘기 안 한다니까요. 돈 얘기 안 해요. 원장님도 돈 얘기 한 적 봤어요? 헌금 얘기하고 건축헌금 얘기는 했지만. 아멘. 한 사람만 수준 높은 성도로 인정받는다. 아멘. 이게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헌금, 감사, 축복 이런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왜 기분 나빠? 어제 가르쳤죠. 제가 아무리 헌금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새벽기도 해라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첫째, 안 하면 되고, 두 번째, 못 하면 되고, 세 번째,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못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이 동네는 아는 건 진짜 많이 알아.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강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안 온다고 해갖고 지금 막 내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좁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교회 부흥회 할 때 안 온다고 해서 목사가 차별하고 미워하거나 막 욕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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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가 은혜 받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남 그러니까 남이 은혜 받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이거죠.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꼭 묵은 닭 같은 사람들이 있어. 뭘 먹을 게 주면 지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남도 못 먹게 흩어버려요. 이게 묵은 닭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묵은 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을 못 난다는 거. 이 동네 대답 안 하시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 나요? 그 왜 대답을 안 하셔? 영적으로요, 아주 묵은 닭같이 찌들은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맞죠? 열매가 없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때도 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암시한 말씀이 성경에 드라크라 문제라든가 또 달란트 얘기라든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을 때? 열매 없을 때 저주받았어요. 맞잖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두 달란트 더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어떻게 했어?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다 그냥 갖고 왔어. 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열매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냐?
어떻게 안 심고 거두냐? 일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내느냐? 왜 아멘 안 하셔? 일도 안 하는 놈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런 태도로 얘기한 것 같다, 내가 볼 때. 아멘 안 하셔? 맞지 않습니까? 있는 것까지 뺏었어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맡겨. 그리고 이놈은 내 쫓아봤어. 그랬더니 바깥 어두운 곳에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 뭐라 그랬어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아멘하고 앉았어. 저 뒤에서. 아이고, 꼭 과가 똑같은 과 같아.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였잖아. 근데 너냐 그러고 앉았어. 아유, 자기가 자기. 앞으로 잘하면 돼. 어제 얘기하다 말한 거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야, 과거는 묻지 마세요. 기억나요? 자, 내가 물어봅시다. 어제 11시 예배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계속 오신 분 손 내려요. 이번 집회 오늘 처음 왔다. 손 들어봐요, 이분들. 이분들도 은혜 받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옥제평강, 만수무강, 그리고 무병장수, 가급적이면, 예, 가급적이면 185살까지 사시고, 내가 120 하니까 아브라함같이 사신다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뒤에서 뭐냐면 나는 무두셀라 이랬더니 거기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단수가 나는 높아. 원장님이 아브라함같이 사신다고 그러면 나는 무두셀라 그랬대. 무두셀라. 지금 내가 무두셀라 하니까 어떤 사람 그 무요? 아이고 나 참. 이렇게 말씀 전하면 꼭 성경을 찾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의심덩어리요?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 뭐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 막 확인하고 있는데 한 10분 동안 막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니까 찾은 것처럼 미안하니까 딱 피고 있어. 내가 눈치 하나 알잖아. 그래서 얼른 가서 못 찾았는데 에레미야를 2장을 보고, 에레미야 애가를 2장을 보고 앉았더라고. 하박국 3장 그랬더니 호박국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나 참, 나 도대체. 아직 못 말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웃는 사람들 정과가 한 번씩 있지? 내가 다 안다니까. 이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별 사람이다. 첫째, 철새 신자가 있고요. 두 번째, 박쥐 신자가 있고, 세 번째, 독수리 신자. 여러분, 왜 부흥이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 철새 신자, 박쥐 신자를 독수리 신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에 앉았지만, 현재의 독수리 신자로 만드는 거다.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자, 또, 교회 안에는 말꾼, 구경꾼, 일꾼이 있다. 여러분, 무슨 꾼이라고? 제가 그래도 못 알았던데 어제 아는 사람들이야.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말꾼이라고 그랬어 내가. 왜? 자기는 일꾼이 아닌데 일꾼 그랬잖아. 그렇게 말꾼이요 그게. 여러분 말꾼들 조심해야 사기 안 당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1호가 뭔지 아세요? 말꾼입니다. 말재주가 없으면 사기 못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사가 아니라 골마터진 곰사들이요. 사기꾼 되게 많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도 골마터진 곰사 하나가요. 아, 갈비탕 사주고 막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처먹고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보다 그 권사를 더 좋아하더라고. 갈비탕 한 그릇에 뿅 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는 12억 뜯기고 하나는 5억 뜯기고 하여튼 15명이 다 날라갔어. 그 어떻게 뜯겼냐? 다 신뢰감을 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니까. 세상에 땅 하나 가지고 그 땅 하나 가지고 내가 볼 때 1억도 안 되는 땅 하나 득 싼 거 하나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등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사라는 거예요. 대박이 터질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샀어. 걔 보니까 15명이 하나 갖고 15명이 다 산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지. 믿고 있어. 등기수도 안 갖다 줬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콩깍지가 쓰이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도 조심해요. 말꾼에 뿅뿅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갈비탕 한 그릇에 뿅 가요? 밍크 하나 사줘서 뿅 가요? 밍크 1,000만 원짜리 하나 얻어 있고 예? 12억을 찍힌 놈도 있어.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낚시할 때 잡힌 재수 없는 고기들 재수 없어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가 미끼에 물어서 잡히는 거예요. 아, 내 말 끄떡 좀 해봐요. 그런 세상적인 미끼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온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예? 어떤 분이 이 말꾼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앞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그래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은혜 받냐니까 지가 수사관이래, 법원에. 그런데 사기꾼을 잡았어. 보이스피싱 잡았어. 그러고 막 그냥 자기도 베테랑 수사관이라 막 취재하면서 취재하고 대화하다가 2시간 만에 지가 2천만 원 거기서 날렸대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그 정도의 말재주가 없으면요 사기 못 칩니다. 아멘 좀 안 하셔? 특히 마귀 사탄 귀신은 사기꾼 중에 왕초거든요. 우리를 간절하게 꼬여내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교회 파송시키는 이단들은 전부 말쟁이들입니다. 웃기지도 않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메일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존경하는 장향희 목사님. 그리고 쫙 나를 가리키고 앉았어. 결국 보면 신천지요. 별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거 넘어가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100도 가면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제 집회는 특히요.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의 연결 막 쭉쭉쭉 해보세요. 다 연결시켜주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마라. 구경꾼 신자. 무관심 신자.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어제 얘기했죠. 내가 복습 길게 못합니다. 그리하면 기억나세요? 네가 나에게 무관심했지. 네가 아무리 애걸 복걸해도 나도 무관심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철저합니다. 세상에 뒷구멍으로 빽 쓴다고 돈 쓴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은 세상 말로 개판이기 때문에 돈 갖고 움직이면 다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돈 갖고 안 움직여요. 믿으면 아멘. 정의, 진실, 그걸 보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기치고 해가지고 돈을 벌지 몰라도 그거 오래 못 가고 다 망합니다. 제가 하나 예화 하나 더 들을까요? 들을까요? 어떤 의사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큰 병원 하나를 쳤어. 빚 얻어가지고. 이제 빚도 갚아야 되는데, 아니,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신유집회 와갖고 병원에 갈 일이 없다네 또.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가 옥자평강에. 제가 대전에 가면 서대전 사거리 아세요? 거기 가면 충남대학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이에요. 거기서 나보고 신유집회 와달래요. 아, 그 병원 문 닫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갔어. 대강단에요. 침대체 막 꽉 찼는데 난 겁이 났어요. 산소통 다 들고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송장치라고 여기 불렀냐고. 에? 하나님 망신시키려고 불렀냐고. 그랬더니 의사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신의회에서 하는 건데, 목사님 우리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보낸 거죠. 말이 되잖아요. 아주 중도 하나 앉아있더라고 뒤에. 내가 진짜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간증한 거예요. 이런 더 진도 나가면 편파적인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의사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런다고 내가 신유집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아멘. 해야지. 아멘. 어느 교회 다녀? 춘천 안디옥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지 맞았어.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교인들하고 같이 합류하시고.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어요? 아, 말씀의 은혜. 치료도 받았네. 아멘. 하나님 어디 고쳤냐? 저기 허리랑 무릎이랑 손목이요. 다 고쳐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일 앞에 앉아서 고침 받았어요. 아마 이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예? 아멘까지 했으니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겠다. 한번 보니까. 내가 해드릴 같다고 그랬지 해드리라고 명령한 건 아니에요.
옛날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어떤 분이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헌금을 내가 10억 했고 내가 왕년에 내가요 예 목사님 수용자 사드리고 그때 소리 하지 마. 현재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네가 현재 목사님을 존경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과거 갖고 자꾸 울고 먹지 마요. 하나님이 현재 아무리 뜨거운 물도요 식으면 찬물이에요. 어제 뜨겁다 해서 식은 물 마시면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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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으로 빨리 입원시켜야 돼. 왜 아멘 안 하셔? 과거 갖고 울고 먹지 마. 울고 먹지 않고 겸손하면 이미 상 다 받았고 상이 안 날라가. 근데 자꾸 과거 울고 먹으면 받은 상도 다 뺏어가요.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현재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많다고 용돈 드리고 뭐 용돈도 뭐 1,000만 원 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소용없어요. 그 부모들 병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맛있는 거 사줄 때 뭐라고 그래? 예 시키더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속삭이지 마 이놈아. 이러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정신적인 이 저기 효도가 진짜 효도요. 기쁨으로 줘야 돼요. 매같이 거지같이 살아봐. 이거 부여예요. 부모의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들의 기쁨이 있는 거야. 뭐 승용차 해주고 양복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담임 목사님 가서 물어봐.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해주지 말라고 안 했어. 안 해줘도 괜찮다고 그랬지 내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아, 내 말길을 잘 들어. 해줘.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잘 못 듣고 교회 가서 강사 목사님이 장양이 목사가요. 양복도 해주지 말라고 했고요. 그건 45일간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 내가 언제 해주지 말라고 했냐. 안 해줘도 괜찮다고 그랬지. 아멘? 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 썩이지 말라 이 뜻이요. 제 말은. 믿어지면 아멘. 교회 안에서도 건축원금 해라 뭐하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 방해하지 말란 말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의사에게 하다 말은 거 빨리 맞춰야 하잖아. 아멘 해요. 근데 손 환자가 와야 살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프랭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우리 병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단돈 100만 원이면 싹 고친다. 왜 대답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병원에 왔는데 못 고쳤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그 자리에서 보상해 준다. 이 의사가 겁도 없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느 사기꾼이 야, 나 1,0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그 집 갔어. 어째 오셨나요? 어째 오더니 나 지금 미각을 잃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짠지 단지 쓴지 전혀 몰라. 어쩌면 좋아 이거. 고쳐줘. 아유 환자님 프랭카드 읽어봤잖아요. 우리 병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요. 저 100만 원 갖고 오셨나요? 갖고 와서 이리 주세요. 딱 받아놓고 자 환자님 혓바닥 좀 내놔보세요. 딱 내놨어. 간호사 22번 시약 세 방울만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시약을 딱딱 세 번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이 새끼야 그거 휘발유잖아 이 새끼야. 아 축하드립니다. 빨리 악수해야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이 양반이 열받은 거예요. 100만 세상에 1,000만 원 사기치러 왔다가 100만 원 뜯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꼼수를 부리고 한 달 만에 또 나타났어. 환자님 어째 오셨나요? 보면 모르냐? 나 기억력이 이랬다. 1분 전 얘기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어쩌면 좋냐? 빨리 고쳐줘라. 그러니까 의사가 프랭카드 읽어보셨죠? 우리 병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잖아요. 100만 원 갖고 오셨나요? 갖고 왔어요. 다 받았어. 그리고 혓바닥 좀 내놔보세요. 딱 내놨어. 간호사! 저 환자에게 시약 22번 두 방울만 떨어뜨려라. 그래도 이 양반 떨어뜨리기 전에 야 이 새끼야 그거 한 달 전에 뿌렸던 휘발유 또 뿌려야 이 새끼야 22번 아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악수해야지 빨리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기억력이 돌아왔어. 아유 축하해 축하 기억력이 돌아왔잖아. 이게 이 양반은 여러분 웃고 있지만 이 양반은 열받은 거예요. 1,000만 원 사기치려다 200만 원 뺏겼잖아 지금. 내가 이번만은 안 뺏긴다. 한 달 만에 또 나타났어. 눈을 감고서는 신지팡이 짓고 어째 오셨나요?
얘 자식아 부모 모르냐 신지팡이. 1cm 앞도 안 보인다. 캄캄하다 이놈아. 이 눈 좀 떠줘라. 눈 좀 떠. 그러니까 의사가요. 큰 심하면서 아휴 큰일 났다. 우리 병원은 모든 병을 다 고치지만 눈먼 사람 뜨게 하는 것은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간호사 네. 야 약속은 지켜야지 않니? 저 환자에게 1,000,000원 내드려라. 1,000,000원 내드렸어. 그때 이걸 딱 보더니 이 양반이 야 이 새끼야 이거 1,000원짜리잖아 이 새끼야 1,000원짜리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1,000,000원 사기치려다가 300,000원 뺏겼어. 웃지도 않는 사람은 참 웃기는 거야. 꼼수 부리지 마. 아? 뭘 내가 쓸데없이 웃기려고 이 얘기 했겠어요? 에? 의미 없는 얘기는 안 해 내가. 할렐루야. 에? 남을 성경은요 진짜 잘 들어요. 진실한 자가 복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멍청해 보고 남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진실한 자가 결국에는 엄지가 돼요. 11조 제일 많이 바치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더라고요. 예? 꼼수 부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망하더라고요. 아멘. 특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안 알아줘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 노총각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 세상에 예? 세상에 노총각 무슨 총각? 노총각 34살인가 6살인가 하여튼 먹은 노총각이 막 울면서 목사님이 저 엘리드 저거 하나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돈을 갖고 한 8,000,000원이야 목사님 저거 하세요. 무슨 돈이냐? 장가 갈 돈 다 털어 갖고 왔어요. 2판 4판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다 털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부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 있어요. 뭐냐?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내가 물어볼게. 장가 갈게. 내가 안 갔으면 이 애화를 내가 왜 들어요? 얼마 안 가서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요. 우리 교인들 물어봐요. 정말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는 사람은 다 우리 교인다. 진짜 우리 교인들이요. 네? 네? 자꾸 사람은 쳐다보면 그 이뻐진다고 저를 자꾸 쳐다보니까 다들 이 멋있어진. 좀 끄떡하면 안 되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이쁜 처녀하고요. 유치원 선생인데. 장가를 갔어요. 몇 번째 이쁜 처녀?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군데? 그렇지. 눈치껏. 우리 사모가 제일 이쁜 거지. 아, 이 동네 이상한 동네에 진짜? 아이고. 두 번째 이쁜 처녀하고 결혼해갖고 애기 둘 낳고요. 지금 물질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상상을 초월해 몇천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는 서론에 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줘도 모든 것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따라합시다. 감동 주는 믿음. 감동케 하는 믿음만 가지면요.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제가 어제 약속한 거 지금 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 주는 게 어디서 나타났느냐고 연구해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 많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 한다고. 다 같이 끝까지. 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아멘 하세요. 이거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습니다.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줘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떼미고 주님 앞에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일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야곱이가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안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응답 받았어요, 받았어요. 축복의 조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붕에도 내일 저녁까지 끝까지 끝까지 남편한테 터질 각오하고 끝까지 여기 앉아있으면 왜 여기서 아멘이 출장 가시남? 할렐루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끝까지. 알았어요? 성경에 다 여기서 기적 일어나잖아요. 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남한 장군. 6번까지 목욕해도 안 나섰어. 7번째 끝까지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멘. 7번 도는 순간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깨달으면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회종 목사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변질되지 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지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변하지 마요. 이 변한 것은 징그러워요. 제가 중국에 옛날 옛날에 갔다가 한번 국경에 갔다가 만리장성 구경시켜준다고 가자고 하더라고. 선교사가. 그래서 갔어. 만리장성에 가는데 야 옛날 얘기하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1,000원에 치사스를 두 장을 준대요. 그 두 장을 샀어요. 좀 올라가다 보니까 1,000원에 네 장을 또 준다는 똑같은 게 내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데 샀어요. 또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1,000원에 세상에 8장을 준다네 샀어. 지금 3,000원에 몇 장 줬어? 지금 몇 장이요? 금방 계산이 어려워? 14장을 산 거예요. 3,000원에 14장. 그렇게 계산이 안 돌아가요? 치매 검사 좀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멘 좀 해봐요. 야, 3,000원에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아주 10분 단위로 갈아입었어. 막 새 걸로. 땀나면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헌 거는 또 버리기 싫어서 또 싸놨어. 집에 가서 세탁하려고. 그리고 이제 다 세탁하려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세탁기다 집어넣고 그 일주일 전에 입었던 세탁할 게 또 와이셔츠가 하나 있었어. 그 와이셔츠는 누가 이름 있는 거라고 17만 원인가 주고 사줬어라. 왜 아멘 안 하셔? 박스인가 뭔가. 그것도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돌렸어. 끄집어냈더니 3,000원에 18장 가지고 14장 가지고 세상에 17만 원짜리 와이셔츠 다 버렸어. 물이 빠져갖고 변해가지고 다 버렸어. 내가 요 두 달 반 동안 밥을 못 먹었어.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이 말 하느냐. 아무리 싸도 아무리 좋은 옷도 변하니까 17만 원짜리 버렸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징그러. 믿음이 변하면요 구역질 난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신앙생활 변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끝까지 일편단심이요 만세반석이요. 흔들리지 말고. 성전의 기둥은 변하지 않는 거. 성전의 기둥은 끝까지요. 이 여러분 이 기둥이 기분 나쁘다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었다가 아 지루하다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왕따를 당해도 자기 포지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복의 이제 축복의 통로를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시간이 벌써 후딱 가버렸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참 이제 나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도 가는 길을 가야 돼. 배도 가는 길 가야 암초에 부닥치지 않아. 기차도 철길로 가야지 인도로 뛰어들 수가 없어. 사람도 인도로 가야지 버스길로 가면요. 그건 차하고 빡치게 하면요. 도쿄로 이마 가라, 깐이마 똑가라가 돼버려요. 왜 아멘 안 하셔? 맞습니까? 네? 맞아. 비정상인 건 악한 놈들이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9.12 테러 아시죠?
빌딩 폭파시킨 그 나쁜 놈들 말이야. 왜 폭파시키려면 전화기가 죽어버리든지 한번 하지. 왜 거기 빌딩에 수천 명을 죽이고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냐고요. 그게 바로 이게 악한 이슬람 애들 아니에요. 그 무슨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애들. 나쁜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아요. 길을 벗어나갖고 그냥 빌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목사님 춘천에 안디옥 교회 감리교 하니까 생각나는 게 뉴저지 안디옥 교회 있죠, 목사님. 장무소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거기가 뉴저지에서 큰 교회인데 그 붕회를 갔는데요. 와, 나는 거기서 자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 그 옆에 안에 라가디아 공항, 여기에 또 저 뉴욕 공항이 있어요.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발음이 괜찮은가 몰라. 이 세 개가 40분 파운다리에 다 있어요. 인천공항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들이야. 여기서 한번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이리 비행기가 날아가요. 1분에 수백 대가 뜨고 앉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빡치게 안 해. 정상적인 건. 9.11 테러 것도 못된 놈들이 억지로 폭파시키기 전에는 안 돼요. 왜냐? 다 질서가 있고 자기들이 가는 고도 길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신다 몰라요. 여러분,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벗어나지 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그러면 의사도 다 굶어 죽게요. 다 고침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 병 고침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걸렸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침받아야 되는데 아멘 해봐요. 어제도 수백 명 고침받았잖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보세요. 병도요. 하나로만 보면 지나가다가 딱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정신병자 소리 들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귀신 들린 거, 부조의로 오는 거, 죄값으로 오는 거, 연단 가운데 오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원인을 분석해야 돼. 귀신 들린 것은요, 귀신아 물러가라. 어제 선포할 때 보셨죠? 거품 붓고 귀신이 물러가면 끝. 암덩어리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멘 해봐. 죄값으로 오는 건 귀신아 타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냥 병은 딱 날아가 버려. 믿으면 아멘. 지가 부주의로 넘어졌어. 그 병원에 가서 옥도종기 바르면 나서. 왜 아멘 안 하신대요? 왜 옥도종기 뭔지 몰라? 빨간 약.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리고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해. 환난 핍박이 와도 더 사랑해. 더 열심히 해. 그다 보면 하나님이 더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준다. 믿으면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몇 시에 나오느냐? 몇 시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3시에 나와요, 이제. 이게 3시에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축복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절대로 비행기가 하늘로 안 가고 바다로 갈라가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되지만 나는 꼭 그 길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봐요. 와야 돼. 여러분들 망하기는 다 틀렸고 실패하기는 다 틀렸고 병들어 죽기는 다 틀렸고 아멘이 지금 어디 멀리 갔더니요. 할렐루야.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마음을 감동.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 이게 감동 아니요? 과부가 전재산을 털었더니 엽전 두 개요. 전재산을 다 주님께 드렸어. 이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케 해서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오늘 만 원을 드렸다고 했어요. 만 원.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푸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비 끓여 먹고 내 집 갖고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1억보다 큰 거예요. 만 원이. 믿으면 아멘.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아이고, 나 10만 원 했는데, 이거요,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감동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총각이 8천만 원, 자기 결혼 비용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쁜 사람들 많은지, 우리 교인들 한번 일어나볼까, 저게? 얼마나 이쁜가? 쳐다보지 마. 이쁘면 이쁜 줄 알아.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에? 근데 다 제끼고 두 번째 이쁜 처녀하고 결혼했다니까 글쎄. 아멘 한 사람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감동케 했더니 대박이 터지는 거야. 감동케 했더니.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아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 내가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다 보고 계셔 지금.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잘못하면 호차리로 이 막대기요. 좁혀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지팡이는 맹수가 온다 이루어라 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쫙쫙 인도하는 게 지팡이요. 왜 아멘 안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찬양 있잖아요. 네?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길이 열리고 또 망한 사업이 다시 소생하고 이런 분들이 터닥은 이 기도의 산상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예? 엎드리세요. 바깥에 나가서 초갖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지 말고 여기 가서 엎드려 그냥. 아멘 해봐요. 예? 밥 먹을 때만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고 돈은 각자 내갖고 사 먹어. 아멘 해요. 내가 기도원에 보니까요 음식을 저렇게 4천 원에 저렇게 맛있게 하는데 못 봤습니다. 내가 농담 아닙니다. 진짜. 아 우리 교인들도 기도 막 저 집회 가면 따라오잖아요. 진짜 전부 다 밥을 싸갖고 가. 근데 여기 올 때는 밥을 안 싸갖고 와. 여기 기도원 밥이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아멘이에요. 다른 데 가면요 밥을 못 먹겠어. 4, 5천 원 받았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기도원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밝혀 내가요. 사람이 덕을 세워야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비판하면 쓰겄남. 좋은 데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내 입에서요 부흥회를 지금까지 43년 다녔습니다. 한번 생각 몇만 교회입니다. 연합집회까지 하면 거의 연합집회는 안 간 동네가 없잖아요. 또 다음 주도 남양주에서도 연합집회 모두 연합집회 다 가는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봐도요 어떤 교회는 다니면서 욕하고 싶은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맞잖아요. 다니면서 축복하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나는 축복받고 잘한 일들을 교회는 얘기해도 안 좋은 얘기는 내 입에서 한 번도 내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해봐요. 왜? 원수 맺지 않으려고. 믿으면 아멘.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시부터 축복이 이제 통로가 이제 전개됩니다. 어떤 걸 잡아야 되는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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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만납시다. 아멘 하시죠? 3시에 만납시다. 그거 참석한다고 집에 안 간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저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누가 전화 와서 전화 바꿔달라 한다든가, 무슨 뭐 급한 일이 누가 죽었다, 누가 아픈다, 곧 넘어간다, 불났다, 이런 얘기를 절대 예배 시간에 못 전해줍니다. 왜 아멘 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어느 집에. 전화가 왔어, 교회로. 그분 빨리 좀 오라 가라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게 마귀장난합니까? 지가 중간에 간다고 해서 그 집이 불이 꺼집니까? 그러면 가라고요. 오히려 가다가 심장이 덜렁덜렁 은혜도 못 받고 가다가 기절해서 죽었대, 초상치료대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덜렁덜렁하지 않지. 불났다는 거 들었고 은혜 받고 듣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다 받고 가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죠. 저 워싱턴 DC 옆에 메릴랜드인가 거기서 어느 교회가 목사님 사택이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사교회인데 부흥회 갔는데 그 얘기 듣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집회를 다 마치고 갔대요. 딱 갔더니 세상에 세 배 보상을 받았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독점하지만 미국은 한 전력회사도 여러 개예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그 회사 소문나면 그 회사 다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두 배로 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이래갖고 보상받고. 아멘 안 하셔? 뉴욕에 가면요, 뉴욕 가면 이름 대드릴게요. 효신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 교회인데 아주 후러싱해. 그 집회를 했는데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전했더라고. 어떻게 졌냐니까 교회가 불이 났대. 다 탔는데요 두 배 보상받아갖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쳤어. 그런다고 일부러 불 내지 마시오. 그럼 구속돼, 구속돼.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불난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났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사람 방해하냔 말이에요. 은혜 받고 가도 되잖아. 내가 간다고 불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막이 장난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 다 맡겨. 전부 다 맡겨. 세상 일 다 버리고. 아멘. 주께 다 맡기고 여기 주저앉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은혜를 시큰 받고 은혜 너무 은혜 돼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통장에 잔액이 1,000,000원밖에 없대요. 진짜 쓸 것도 많은데 그걸 하나님 앞에 1,000,000원을 드렸어요. 드리고 집에 갔더니 잘 들어요, 5년 동안 집이 안 팔려갖고 빚더미 앉은 사람이요. 옛날에 내놓던 것보다 2억을 낮게 내놨는데 옛날에 내놓은 금액, 그 금액으로 그날 그냥 집에 갔더니요,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계약하자고 온 거예요. 부동산 업자하고. 아, 왜 아멘 안 하셔? 2억이 플러스 됐다니까. 1,000,000원 바치고 2억을 벌어. 나 같으면 하겠다 그거. 이럴 때는 아멘이 아주 그냥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요 이렇게 돼버리네. 아멘. 진짜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가게 하나를, 마켓을 하나를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2, 3억인가를 더 낮춰서 내놨는데도 안 팔려. 그런데요, 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좀 누르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무개 막 마트죠? 네, 팔려고 내놨다며요? 네, 얼마에 내놨다며요? 네, 지금 계약하면 되네요? 네, 계약합시다? 네, 해갖고요. 부른 금액이 옛날 원금액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신도시나 어디 가보면요, 마을 무슨 마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똑같은 이름의 마트가 많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자기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그 다음 블록에 있는 그 마트, 똑같은 이름 마트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막 벼룩시장이고 막 돈 쳐들여서 홍보를 했어. 그거 보고 전화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다고 얼마야, 똑같이 내 금액이니까. 그리고 계약하러 갑니다. 아침에 오세요. 가다가 보니까 또 그 간판이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 권사님 간판이야.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뭐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 하게 이름도 똑같고 자기도 내놓았고 처음에 내놓은 금액을 불렀으니까 그렇지. 아니 내 2억 깎았는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두고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홍보를 다 해놓고 축복은 우리 권사님이 다 받았고.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체평강하라. 진짜 내가 꿈에 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라도 역사하더라고. 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에 서 계십니다. 야곱이가 우주적인 구두쇠가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역사 은혜 받고 나서 전재산 기름을 몽땅 다 바쳤어, 구두쇠가. 그리고 초가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근데 예수님 나반이 얼마나 사기꾼이요.
나엘과 레아 사건도 아시죠? 아멘. 얼룩덜룩 양 사건 아시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야곱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 부리고 야곱을 거지 만들고 저만 돈 벌려고 그랬다가 그 외삼촌의 재산이 다 누구께 왔어? 야곱에게 다 온 거요. 왜 새끼 낳네 가보자 얼룩덜룩이요. 또 낳네 가보자 똘똘얼룩이요. 또 낳네 가보자 얼얼얼얼 똘똘똘똘똘 얼얼얼얼 똘똘똘. 아멘 할 때까지 목이 아프네 진짜. 똘똘똘똘 알알 똘똘얼얼 얼얼얼얼. 거부가 돼버렸어 그새. 예상치 집은 거지가 돼버리고 지새끼를 하나도 안 난 거요. 얼룩덜룩이 안 나니까 얼룩 아니 얼룩덜룩이 안 나니까 얼룩덜룩은 네 거고 얼룩덜룩 아니고 내 거라는데 지 것은 하나도 안 나고 이제 야구 것만 자꾸 낳는 거야. 또 낳네 가버리고 얼룩덜룩이네. 또 낳네 떨떨 얼룩덜룩이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요.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요. 사업이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모르고 건방 떠는 자들이 많아 교회 안에. 저도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잘 된다고 교만 넓지 마. 목에 심주다가 목재에서 그걸요. 아멘 안 하세요? 교만하지 마요. 하나님이 막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오늘 우리 원장님 읽어주신 말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요 6절에. 근데 같은 28장 19절에 보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같은 28장인데 말이에요. 같은 28장인데 복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 죽거리시 복을 받고 아멘 해봐요. 네? 복이야. 근데 안 되는 놈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양의 새끼가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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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야 다. 내 말 아니잖아요.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하는 일마다 다 안 나오는 지침까지 나오네. 형통하리로다. 근데 같은 1편인데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요? 복 있는 사람처럼 안 살았다 이 말이요. 악인의 깨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만 떨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부흥의 기도원도 오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여러분 시골 출신들 같은데 모르는 척 하지 마. 교 아시잖아요. 교, 교. 바람 불 때 교가 어떻게 되나. 아유, 말도 하기 싫어요. 그 날라가, 나는 그 교 옆에 있다가 막 풍차 같은 거 막 돌리다가 교가 쫙 날라가는데 그 옆에 갔다가 내가 두 달 반 동안 껄끄러워가지고 나 혼났다. 목욕을 12번 해도 안 되더라, 이거. 사람 괴롭히는 데는 이게 교밖에 없더구먼, 이거. 껄끄럽고 말이야. 아유 지겨워. 교회 안에도 교화 같은 사람들이 목사 아유 힘들어 힘들어. 머리가 날라리 없어 날라리. 아유 진짜. 오늘 여기 이 누구야 여기 손들어봐. 여기 왔어 이게 여기 저기 이름이 내가 보니까 기가 막혀. 니시레. 니시레가 뭔가 봤어. 그랬더니 천연 화장품 니시레. 니시레가 여호와 니시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두 개 합쳐서 니시레래. 여호와 니시가 뭐요? 이기한다, 이긴다. 여호와 이레가 뭐요?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기 없는 거. 임마누엘. 나와 함께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더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혼내줘도 좋아, 죽어하죠. 여기는 어느 교회인가? 영동제일교회요. 영동제일교회 저기 영동 영동 그러니까 영동 옛날에 장로님 계셨던 뒤에 내가 다 알지 왜 몰라. 고신증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아멘 한 사람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 여호와 삼마의 축복, 여호와 나파의 축복.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기서 8대 이거요. 여러분 머리가 이거 나게 생겼어 보니까 이 자연으로 완전히 내추럴로 만들어내네. 여기 손들어 봐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 십자가 교회 건축한 것만 한 대 좀 도와줘.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선전하려고 여기다 놓고 다녀. 할렐루야. 나도 하나 얻었어. 내가 왜 이렇게 솔직한지 몰라. 아멘. 근데 내가 써보고 다음에 왔을 때 2월 달에 집회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썼더니 낫다 이렇게. 지금 사진 찍어놔. 더 낫나 안 낫나 그때 와서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상에 속삭이는 사람들이 낫지도 않아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끝. 이거 지우지 마시고 3시에 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해요. 금방 끝날게요. 한 5분 내로 끝날게요. 아멘 해요. 예? 여러분 성경 얘기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나았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앞으로 나와봐요. 나와봐라고. 춘천 안디옥 감리교회 권사님이시지? 예? 권사님이요? 전도사님이구나. 저 성도들 쳐다봐요. 성도들 쳐다봐. 손 내리고. 이렇게, 아, 손 다 내리라고. 막기란 말이에요. 저 얘기 잘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회 오면, 야, 막을 쓰는데요. 감정에 도취하지 마세요. 저 그런 집회 아닙니다.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손 다 내려봐요. 다 맡기고 있어봐요. 주님께 막 고개 들고 주님만 생각해. 십자가만 생각해도 벌써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저는 선포만 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 다 이렇게 고쳐. 나하고 짝겠어. 나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우리 담임 목사님 인정하시죠?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 고쳐. 그래서 허리 다 펴지고.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막 체지방도 빠져갖고 막 몸무게도 3kg씩 빠졌대.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받았어. 미국의 은혜 한인 교회라고 있어요. 은혜 한인 교회. 아시죠? 선교 제일 많이 해. 세계에서. 1년에 150억을 선교사 도와요. 그 6번 집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5살짜리가 측만증이요. 뚝뚝뚝뚝뚝뚝 펴. 그 교회는 방송국도 있어. TV 방송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광재 아나운서가 거기 방송국장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걸 다 찍어갖고 나한테 보낸 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든든한 교회 쳐갖고 다운받아갖고 거기 스케줄뿐 아니라 거기 그 은혜하는 교회 간증 이런 거 들어보면 나옵니다. 다 찍어서 보냈는데 신기해. 뚝뚝뚝뚝뚝 펴져서 애가 측만증이 다 고쳐버렸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간암이 나섰고 눈이 25년 동안 돋보기 썼는데 벗었어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됩니다. 농담 아니요. 마귀 역사는 절제 안 됩니다. 주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눈 뜨세요.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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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는 기쁨입니다. 마귀 역사는요. 불안, 초조, 근심, 기도 중단하입니다. 중단. 아멘. 자 하나님 어디 치료해 주세요? 여전히 무릎하고 허리.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 예. 아멘. 굉장히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간다니까 글쎄요. 들어가세요. 영광의 박수 아버지. 수지 맞는 거예요. 암이 없어진다니까 글쎄 암이 이명이 없어지고 예? 손가락이 펴지고 부산 세계력교회 한진희 장로는요 원장님 언제 한번 부산 세계력교회 그 간증자들 한번 철회라든가 한번 시켜보세요. 눈물바다 이루어요. 아멘. 5살짜리 아들이요 날 때부터 이게 꼬부라져갖고 이게 신기한 무슨 병이래요. 희귀병. 그래서 부산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세계롭게 집회하는데요. 얘가 첫날 이게 다 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로되고요. 아빠가 장로되고 전도왕 2,000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CBS TV 새롭게 하소서 한진희 한번 쳐봐요. 1시간 전 세계 방영된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펴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뒤집어진 거예요. 변화를 받고 전도왕이 돼갖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 자랑합니다. 이번 집회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교회에 전도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나주세요. 자 손 내리고 손 잡지 마요. 예수의 피